오, 여기는 여러분들 나비정원입니다. 우와, 여기 안에 번데기 엄청 많다. 이거 다 번데기야. 우와. 야, 나한테도 와라. 오, 호랑나비도 있다. 안녕. 안녕. 와, 오, 저기, 요요, 와, 나비 먹어. 자, 우리 큰 줄 흰나비 알입니다. 우와, 이렇게 생겼어요. 자, 확대하니까 이렇게 좀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애벌레입니다. 자, 저기 있죠. 여기 앞에 애벌레가. 그 다음에 번데기. 와, 여러분들 이게 다 번데기예요. 번데기야 이거? 그럼 이거 다? 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번데기가 이렇게 붙어있지? 간다다. 아, 쟤 왜 저렇게, 아, 쟤 왜 저렇게 걸치고 있어? 배 봐봐. 일부러 재롱 피우는 거야? 어, 저 먹나, 설마? 배고픈가 봐. 아닌데? 저거 먹을 거 같네. 하지마! 간다! 간다! 여기다 손 좀 빼주라. 손바닥 보고 싶다. 어, 귀여워. 오, 잘 올라가. 얘가 다 새끼인가? 그런 것 같아. 어, 귀여워. 어, 머리가 진짜 귀엽게 생겼다. 어, 쳐다봤어. 사자 머리를.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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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황, 활도 황금색이야. 황금 머리 사자 타마린이래요, 여러분. 우와. 오. 손바닥. 어, 고맙냐? 귀여워. 뭐야, 깜짝이야. 이따, 이따. 안녕. 안녕? 안녕? 야, 야. 응? 얘가 걔 아닌 것 같은데? 다 똑같생겨서. 아, 내가 봤어. 혼자 노는 게 재미없어. 야, 이거 내 거라고. 내 거라고. 그리티다. 가자. 내 거라고. 그리티다 가자. 어. 그랬어. 어, 그랬어. 제가 그랬어. 이불 갖고 왔다. 아이고, 이불 갖고 되게 잘 논다 얘네. 아, 저기 이불 하나 더 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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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새끼. 아, 아, 표정 봐봐. 잘 노네. 어이구. 이거 제일 웃겨. 야, 일자. 일자. 하지 말라고.
당근 맛있어? 우리 박사님. 아,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턱수 형이. 죄송합니다. 털 되게 신기해. 여기 색깔이 다 달라. 나 저런 거 길러고 싶다. 좀 안 귀여운데? 어, 신기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약간 킹콩 그 원신. 우와, 생긴 거 봐봐. 멋있게 하네. 여기. 육박. 육지거북이도 있어요. 여기 체리헤드도 있네요. 체리헤드가 나중에 크면 이 정도 커지는데 되게 이쁘네요. 와, 크다. 그리고 여기 알다브라 있는데 알다브라가 진짜 커요. 우와, 진짜 큽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제 생각에 사람 성인 남성이 누워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니까 엘더브라라고 써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알다브라 그 베이비가 300만원이죠 베이비가 해틀링이 300만원인데 지금 이 정도 컸으면 와, 솔직히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종이죠. 와, 진짜 커요. 아, 이거 가까이서 찍고 싶다. 와, 아, 얘네 싸운다. 와, 얘네 신기하게 생겼다. 애기 있다, 저기. 어디? 얘네가 그 독침 둥을 쏘는 거잖아. 표범이랑 막 이런 거. 표범이랑 막 이게 사자 이렇게 위협할 때 착 세워서. 포크파인. 아, 저기 새끼 있네. 이건 쥐같이 생겼다. 너무 귀여워. 와, 진짜 사람이 없네. 오, 뭐야? 알락거리 원숭이. 이야. 알락거리요. 안녕. 하하. 하하. 뭐야 얘네? 저기 밑에 있는 거 봐. 아, 귀엽게 생겼다. 안녕. 추워서 저러고 있어. 아, 저기 따뜻하니까. 아, 안 보여. 아, 관악 새끼가 이렇게 큰 거야? 와. 오. 아이고, 문제. 우와, 머리 봐봐. 곤이 생겼다, 곤이. 우리 오볼게? 우리 곤이. 어, 머리에 막 이렇게 붙인 것 같아. 채야, 가자. 아빠 없다, 아빠. 아빠. 얘 되게 정신 사나워. 정신 사나워. 와, 여러분, 제가 로스밸리. 안녕. 탑승하였습니다. 키가 작은 어린이 손님을 보호자 무릎에 앉혀서 같이 해주세요. 반대편 동물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셀프 많이 먹고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등에 있는 공에다가 지방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이 지방은 나중에 배가 고플 때 물과 에너지를 묶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쌍꺼풀마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동물도 한번 만나볼게요. 친구들은 바바리 양이에요. 머리에 있는 저 두꺼운 뿔을 이용해서 모래목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래바람이 막시 불어다니면 자신의 얼굴을 이 가슴털에다 숨겨요. 가슴털을 마치 마스크처럼 사용하는 양입니다. 또 검정색깔 발굽은 고무처럼 탄성이 강해 높은 지역의 수심가에 올라가요. 앞에 보이는 바울산 정상까지 가는데 앞에 뿌리나 친구 보이시죠? 양 움직여. 저 위에 양 보이지? 양. 귀여워. 대박이다 제가. 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안 커지거나 이기어서 뿌리 안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플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사막의 마지막 친구를 찾으러 이동합니다. 사막의 마지막. 왼쪽 밑에 알파카가 나와요. 알파카라는 동물은 보시는 것처럼 몸이 굉장히 얄쌍해서 힘이 세지가 않아요.
대신에 털이 엄청 나옵니다. 1년에 나오는 털만 해도 4kg 정도 돼요. 이 털복숭이 친구 알파카입니다. 지금은 이발에서 그래요. 이제 앞에 보이는 동굴 속에 들어가 로스트밸리 전선을 알아보겠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으니 꽉 잡아주세요.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출발. 동굴 속으로 내려갑니다. 꽉 잡아주세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양쪽을 보시면 벽화가 등장해요. 인간들의 욕심에 맞서 싸운다. 적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 백사장 탐. 하지만 이곳에서 불의 사자, 불의 정령으로 부활합니다. 부활! 이렇게 부활한 백사장처럼 로스트밸리를 지키는 영원한 수호신이 됩니다. 동굴 밖에 나오면 여러분 양쪽에 뭐가 보이시나요? 대나무. 여기 누가 살고 있을까요? 판다. 판다보다 좀 더 큽니다. 바로 코끼리가 여러분 양쪽에 살고 있습니다. 5년 가까이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지? 물론 움직이는 친구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동해서 찾아볼게요. 아, 진짜? 일단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 나무사의 건너편을 싹 보면 뭐가 나있습니다. 뭘까요? 없나요? 자세히 보면 이 벽에 코끼리 벽화가 있습니다. 저곳은 고대 신전인데요. 저희가 만날 코끼리가 있습니다. 근데 만날 코끼리 좀 멀리 있어요. 물 건너편에 있죠? 와. 네, 저희 차량이 수륙 야경차여서 물 속에 들어갑니다. 흔들릴 수가 있으니 이제 꽉 잡아주세요. 들어갑니다. 입수! 강들었습니다. 아우. 물의 깊이는 2미터가 넘어요. 와. 여기 들어와서 만날 코끼리. 기울었어. 볼까요? 코끼리. 엄청 거대하죠? 올해 나이가 29살입니다. 오. 키는 약 3.5미터, 몸무게는 5,500kg 정도예요. 떨리. 엄청나죠? 이름은 코식이라는 코끼리인데요. 코식.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코식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동물농장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죠? 맞아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면 먼저 말을 걸어줘야 돼요. 코시가 오늘 기분 좋아? 라고 말을 걸면 저 친구는 코를 입에다 넣은 다음 코끝을 사람의 입술처럼 만들어요. 여기다가 바람을 불어서 대답을 해줍니다. 직접 들려드리고 싶지만 이 차수비가 너무 커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대신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잘 안 걸어요. 그럼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에 누굴까요? 기린이 나와 있어요. 우리 기린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키가 180 정도 합니다. 아, 180입니다. 남자들의 눈앞에 가면 5m가 넘게 클 때가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키가 커도 커도 너무 커서 멀리서도 보여요. 그래서 기린은 잠을 잘 못 잡니다. 하루 자는 시간이 딱 15분. 많이 자면 2시간. 15분 잤네. 키가 커서 피곤한 기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 궁금하니라 안전해서 그런지 잘 자고 있습니다. 기린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그 옛날에 별명이 소크였습니다. 크다. 실제로도 소예요. 뱃속에 위가 4개. 풀을 한 번에 많이 먹고 도망치기 위해서 위가 4개 필요합니다. 소랑 똑같죠? 소예요. 아프리카의 성소 일러드였습니다. 이제는 기린한테 밥을 주러 이동해볼게요. 기린 밥 준대. 기린이 가까이 왔을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손을 뻗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잊지 못할 추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주세요. 오른쪽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태야, 밥 먹자. 네. 보시면 내려.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아우. 혓바닥이 좀 길게 나옵니다. 소의 길이는 한 50cm 정도예요. 형태야, 안녕하세요. 그냥 길이 눈을 보시면 눈이 무척 큽니다. 우와. 큰 눈은 시력이 좋아요. 시력이 무려 4.0입니다. 아, 귀여워. 그리고 눈 주위에는 화장을 한 것처럼 속눈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게요. 안 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길 코트였습니다. 아, 귀여워. 나이가 3살밖에 안 됐어요. 네. 앞에 나와 있는 기린은 천리, 하늘에서 내려온 기린이라는 뜻입니다. 하얀 털의 친구는 라마예요.
그 왼쪽에도 기린 친구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무늬가 선명한 친구는 한빛이, 그 옆에 무늬가 진한 친구는 장순이인데요. 이 장순이는 아이를 18마리나 낳았어요. 와. 이 임신기간을 다 합치면 약 20대이 넘어요. 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냄새나. 몸이 거리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혼자서 무려 약 150km 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옛날에. 귀여운 외모를 갖고 있는데 애들, 성격은 어떨까요? 끊는 거야? 성격도 귀엽습니다.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옛날부터 같이 지내온 가축이고요. 사육사분이 들어가면 맨날 쫓아다녀요. 어, 귀엽다. 상당히 친구를 찾아갑니다. 방말 귀엽다. 이제 코뿔소를 찾으러 이동할게요. 앞에 있는 언덕을 보시면 코뿔소가 나와 있습니다. 못 보셨다면 오른쪽에서 다시 볼까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코뿔소가 지금 찾죠. 아, 저 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치타. 어, 코뿔소 있나요? 저 치타와 코뿔소가 같이 살고 있는데 치타는 왜 코뿔소를 공격하지 않을까요? 두꺼워서. 큰일 납니다. 방금 바로 세니까 알고 있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치타는 야생에서도 무서운 상황이 있으면 높은 지역에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코뿔소는 왜 치타를 공격하지 않을까요? 쳐다보죠. 이제 잘 안 보여요. 자, 지금까지 모든 동물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요, 함께한 친구의 절반 이상은 다시는 볼 수 없는 멸종 위기입니다. 동물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탐험 대장 우디 그리고 멋진 귀엽게 생겼다. 고양이어서 이런 거 좋아하나 보다. 아, 이거 하는 거 좋아해? 따라 울보잖아 이게. 그러니까 얘 노는 거 매달아놓으면 하나 좋을 텐데. 온다. 쟤 다른 애들 관심 보이네. 오른쪽으로 쫙 가봐. 어, 진짜 하네. 좋아한다. 귀엽지?